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. 여수시 서교동에 살고 있는 강병원이라고 합니다. 아, 예. 예. 시민의 눈 활동을 하고 계셔요, 지금. 예. 시민의 눈 어떤 단체인가요? 부정 개표를 막아보려는 취지에서 이제 사람 시민들이 서로 손을 모아보는 그런 단체고, 나중에 최종 목적은 아무래도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하는 그런 목적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 취지에 돈 찬동을 해서 이렇게 가입을 하신 거죠? 예. 이전부터 좀 투개표에 좀 관심이 많으셨나요?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파파이스에서 예. 김어준의 파파이스. 예. 김어준의 파파이스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쉽게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같이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. 예. 근데 이번에 이제 개표 참관인으로 들어오셨어요. 예. 또 정의당 개표 참관인으로 들어오셨는데 해보시니까 좀 소감이 어땠습니까? 이게 참 시민들이 조금만 더 많이 협조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딱 다른 데 아니고 이렇게 집계부에서만 하는데도 저 혼자 한 테이블을 맡기에는 너무 다 살필 수가 없는 그런 부담감이 컸거든요. 최소한 두 명, 한 세 명에서 네 명 정도가 집계부에만 붙어 있어도 우선 이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막 그런 부정 개표를 막을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.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번에 개표 참관을 하면서 발견한 혹시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? 우선은 역시나 그 전에 계속 지적됐다시피 초반에는 괜찮은데 후반으로 갈수록 지금 사무원들이 홈표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개수기의 그 숫자만 신경을 쓰더라고요. 아. 그래서 아 저걸 보면 말은 하고 싶은데 또 저 역시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지치는데 그분들한테까지 그걸 계속 강조하기가 좀 미안해서 차마 말은 못했고 예, 말은 못하고 저 마음속으로 동동거리기만 좀 했거든요. 예예. 예. 그것 때문이라도 좀 더 시민의 참여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그렇군요. 앞으로 또 이것만큼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습니까? 제일 바라는 거는 우선은 대한부에서 예. 우선 1차로 그냥 1번 후보, 2번 후보 이렇게 먼저 나눠버리면 더 좋지 않을까. 우선 그것만이라도 바꿔놓으면 조금 더 분류기가 실수하는 부분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. 예. 그런 조금 저만의 자그마한 바람이 있습니다. 예.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